제가 이렇게 지금 놓여 있는 예쁜 트위그 뉴욕 커피잔 많은 분들이 정말 구매해 주시고 후기 남겨 주시는 트위그 뉴욕의 몰리 에치 디자이너의 디자이너 작품인데요. 그 트위그라는 것 자체가 이거 나무의 잔가지가 이렇게 얽혀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사가 이렇게 조금씩은 얽혀 있지 않나, 뭐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긴 합니다. 이런 커피잔 소개해 드릴 텐데, 1번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 블루버드입니다. 블루버드 엘솜 인기 베스트 1, 베스트 1위, 뭐 1위 1위 뭐 다투기도 너무 애매할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보셔도 정말 단아하면서 어떻게 보면 패턴도 약간 조금 과감하면서, 블루버드라는 이 블루 색상이 굉장히 한 가지 톤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톤이 살짝 그라데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볼수록 값진 디자인입니다. 몰리 에치라는 분은 이제 미국의 그 아티스트 겸 도예가 겸 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 이번에 디자인 요 블루버드는 특히나 이제 파란색, 새의 상징성, 평화성, 뭐 어떤 굉장히 왜 웃으시죠? 평화, 도약, 새로운 도약, 이런 의미를 모두 함축한 디자인이다. 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의미적으로나 뭐 다 좋지만 예뻐요. 일단 보시면 되게 푸른 빛이 상당히 예쁘고, 이 핸드 드로잉의 느낌이 굉장히 저는 과감하다. 이런 라인 같은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딱 블루버드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소재 자체가 이제 일반 도자기하고는 조금 다른 그 동물의 뼈가루가 들어간 본차이나 소재인데요. 본차이나 소재를 간단하게 구별하시는 게, 휴대폰 후레쉬 있잖아요. 이렇게 비춰보면 안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디자인된 부분 말고 하얀 부분은 후레쉬 조명, 그 휴대폰 조명으로 이렇게 비추면 안이 투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소리 자체가 굉장히 맑고 투명해서, 이런 본차이나 소재들은 간접 조명으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 커피잔의 또 매력은 이 겉면에 지금 이렇게 네, 클로즈업 좀 보이시죠? 올록볼록한 엠보 효과의 디자인이 겉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커피를 드시면서 만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걸 계속 만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커피잔인데요. 220ml 용량입니다. 8cm 정도 딱 가벼운 아침 아메리카노나 어떤 거? 나중에. 요 일단은 커피 한 잔이나 믹스 커피 한 잔 딱 드시기에 너무너무 좋고, 저는 이렇게 딱 장 안에 넣어놓기만 해도 예뻐요. 블루버드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갑자기 후레쉬를 보여드리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뭐 후레쉬도 없는 상태인데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여드려야 돼요? 블루버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포개미낫, 제비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보라색 제비꽃의 포개미낫인데요. 여기 보시면 쏘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밑에 부분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정말 강렬한 문구가 탁 들어가 있고, 지금 제비꽃 부분만 해도 너무너무 앙증맞은 제비꽃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에다 노란 라인으로 이렇게 진짜 핸드 드로잉 느낌 그대로 쏘서도 이렇게 엠보 효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 살짝 보여드려야 되죠. 진짜 몰리 에치 트위그 뉴욕 제비꽃 이런 느낌, 블랙 라인까지 굉장히 심플하지만 인상 딱 한 번에 첫인상이 확 반하게 되는 포개미낫 커피잔 커피 쏘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모습 보라색, 노란색, 그리고 그린 색상의 조화. 지금 봄이 다가오서 다음 주인가요? 벌써 이번 주이죠. 이번 주가 춘분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러다 금방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여기 손잡이 부분에 보라색 한번 터치까지. 그리고 밑에 부분도 저는 진짜 이 디자이너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커피잔 보이지 않는 하단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본차이나의 그 견고하고 가볍지만 견고한 그런 내구성에다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요 꽃부분 엠보 효과 굉장히 예쁘죠. 220ml 용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포개미나 커피잔이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데이지 체인입니다.
정말 봄날의 노란 데이지 꽃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데이지 체인인데 이 노란빛이 정말 사람을 좀 활기 있게 해주고 생기 있게 해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데이지 꽃이 체인으로 하나로 연결된 이 부분까지도 정말 디자이너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 그대로입니다. 뒷부분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진짜 일단은 군더더기가 없고 커피 이제 공방 같은 거 하시는 많은 고객님들이 주문 주고 계십니다. 어떤 커피를 담던 차를 담던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커피잔은 나를 위한 선물 아니면 소중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로 굉장히 많이 선택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220ml 용량이고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이 하단 부분까지도 몰리에치 디자이너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렇게 깔끔하죠. 진짜 깔끔해. 이렇게 꽃 부분도 엠버 효과로 이렇게 장갑을 꼈는데도 깔끔하게 느껴지는 일반 도자기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깨끗함과 맑고 투명한 부분이 다 그대로 느껴지는 본차이나 소재입니다. 그리고 always 마리입니다. 마리. 요 부부 요 아이는 정말 컬러 여기에 쓰여진 컬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 심상치 않은 컬러 초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쏘서도 보시면 되게 예쁘죠. 패턴 자체가 되게 예뻐요. 컬러 쓴 거 하며 이렇게 커피잔 같이 매치하셔서 나만을 위한 티타임 즐기실 때도 진짜 강추드리는 Always 마리입니다. 뒷부분 보여드릴게요. 아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런 꽃부분 깔끔한 요 본차이나 소재 자체도 고급스럽지만 디자이너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네, 쏘서 그리고 이렇게 잔 깔끔하게 올려놓은 요 손잡이 부분도 전 너무너무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깔끔하게 다 신경 쓴 8cm의 높이 거의 5cm 정도 되는 220ml 용량이고 한 잔 커피 따뜻하게 즐기시기에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딱 드시기에 좋은 커피잔이에요. 자, 너무너무 값진 선물이 되시지 않을까. 커피잔은 이제 원래 정품 박스가 이렇게 2조 구성으로 네 나오거든요. 커피잔 두 개에 쏘서 두 개 그리고 작가 설명서까지 딱 들어있는 여기 트위그 뉴욕 정품 박스로 진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분에게 선물용으로 선택하시는 트위그 뉴욕 커피잔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트위그 뉴욕 커피잔 뿐만 아니라 정말 에스엠에서 판매하는 많은 커피잔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조금 캐주얼하게 쓰시기 위해서 일본 브랜드 많이 쓰시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잔은 코요입니다. 코요. 코요의 라떼잔, 블루 라떼잔 그리고 스테커블 형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아, 커피 한 잔 딱 드시면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코요 컨트리 사이드라는 블루 라인이고 라떼 전용 잔으로 나온 겁니다. 라떼 전용. 약간 디자인 자체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여성스럽게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도톰하면서도 그립감 너무너무 편하게 블루 라떼잔 이렇게 쏘서도 진짜 깔끔한 화이트 크림 화이트 바탕에 블루 라인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포인트를 줬어요.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간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라떼 풍부한 거품을 한입에 즐기시기에도 좋고 디자인 자체가 정말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는 코요 제품입니다. 컨트리사이드 블루 라떼잔입니다. 220ml 용량이고 이렇게 보시면 진짜 옆모습이 심플하죠. 그냥 심플 그 자체 이런 부분도 진짜 깔끔하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오늘 조금 요 깊이감을 보여드리려고 조명을 약간 요렇게 바꿔봤어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요 하단 부분도 요렇게 보시면 컨트리사이드 로고입니다. 코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일본 브랜드고요.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빈티지한 느낌까지 깔끔한 크림 화이트의 블루는 뭐 말모잖아요. 정말 요렇게 라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기에 그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너무너무 인기 있는 스테커블 형식의 두 개를 제가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원래는 구성이 이렇거든요. 근데 밑에 하단이 이렇게 지금 딱 쌓아서 보관해야만 할 것 같이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다방 커피잔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믹스커피 한 잔 간단하게 드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 거기에다가 아까 라떼잔하고 똑같이 크림화이트 바탕에 이렇게 블루 라인이 이렇게 군데군데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손잡이도 너무너무 귀엽죠. 이게 용량이 185ml 정도입니다. 용량은 크진 않지만 진짜 딱 믹스커피 한 잔, 간단한 티팟에다가 덜어서 드시는 잔으로 이용하시기에 너무 좋고, 손잡이 손가락 하나 딱 들어가는 정도지만 잔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립감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앙증맞은 손잡이가 아니었으면 되게 보기 싫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는 손잡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믹스커피 한 잔 드실 때도 이 밑에 부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두 개 정도 구매하셔서 이렇게 커피 기계 위에 디피 하시는 고객님 많으셔요. 쏘서도 아까 라떼잔이랑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블루 밴드로 깔끔하게, 정말 심플하지만 깔끔하게. 이 바탕 자체가 제가 지금 화이트 장갑이잖아요. 약간 노란기가 도는 크림 화이트. 정말 부드러운 크림 색상이라서 커피 같은 거 담아놓으면 진짜 잘 어울리죠. 제가 이렇게 두 개 들고 있는데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도자기 커피잔이지만 되게 빈티지한 느낌, 물씬 풍기는, 그래서 선물용으로 정말 인기가 있는 커피잔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디자인, 그리고 한 잔 가볍게 딱 커피 한 잔 하기에 좋은 이런 느낌의 코요 컨트리사이드 스테커블 형식의 스택 커피잔입니다. 아우 예뻐, 진짜 예쁘죠. 제가 첫눈에 뿅 반했었던 그런 커피잔 이렇게 보여드리고, 코요에서 뉴 컨트리사이드라고 해서 약간 이런 형식으로도 네 나온 게 있거든요. 요거는 진짜 저희 그 며칠 전에 대기업, 모 대기업 사무실에 거의 주문이 굉장히 많았었던 제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라떼잔하고 비슷한 손잡이는 거의 비슷해요. 손잡이 핸들 여기 잡는 부분은 되게 여성스러우면서도 소서가 이렇게 진짜 깔끔하죠. 이게 200ml 용량 정도 되거든요. 커피 한 잔 딱 드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 거기에다가 차를 우려서 같이 덜어 드시는 용도로도 너무 좋고, 디저트 이제 타임에 살짝 이제 가볍게 차 한 잔 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 여기 소서 부분은 무광입니다. 이 부분은 유광이고, 무광과 유광이 같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되게 이 부분은 저는 또 깨알 같은 게, 유광은 자칫하면 미끄러져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딱 그립감이 굉장히 딱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이지만 사용할 때, 실사용할 때는 되게 편리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깔끔한 허니 앰버 컬러입니다. 허니 앰버. 되게 카라멜 한 스푼 딱 떨어뜨려 놓은 너무너무 예쁜 느낌의 허니 앰버. 뒷부분 살짝 보여드릴게요. 코요 컨트리 사이드, 네, 코요 제품 저펜이라고 적혀있고, 뒷부분 약간 이렇게 유야 크림이 솔 조금 자유롭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되게 빈티지한 감성 그대로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부분도 지금 소서에서 보여지는 부분처럼 네 통일성 있게 매트하게 딱 무광으로 처리했는데, 잔만 놓고 보셔도 되게 예쁘죠. 쌍화차 한 잔 딱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의 코요 허니 앰버 컬러입니다. 허니 앰버. 너무 예뻐 진짜. 이렇게. 그리고 정말 인기 많은 레이크 블루. 레이크 블루 색상은 진짜 이런 블루톤, 진한 블루톤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아마 되게 만족하신다는 후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허니 앰버랑 동일하게 테두리 부분 한 1.5cm 정도가 이렇게 무광 처리, 가슬가슬한 느낌의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유약이 자유롭게 진하게,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진한 유약 처리로 되게 빈티지하면서 고급스러운 레이크 블루 색상입니다. 진한 블루 색상, 블루톤 이렇게 매치하셔도 되게
되게 예쁩니다. 어디 저는 이제 그릇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 맛있는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쁜 거 보면 아마 많은 고객님들이 밑에를 보게 만드는 예쁜 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레이크 블루 코요의 컨트리 사이드 200에서 210ml 정도 용량이고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도톰하게 그립감 너무너무 편안하고 예뻐요. 이렇게 소서까지 깔끔하게 허니 앰버 레이크 블루 컬러로 코요 컨트리 사이드 뉴 컨트리 사이드 커피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예쁘죠? 컬러가 그리고 되게 많지 않은 흔치 않은 컬러다 보니까 이런 톤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아마 100% 거의 선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또 대표 브랜드이죠. 카네수즈 커피잔인데 저희가 아메보더도 있고 다양한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디고 보더라고 해서 굉장히 앙증맞은 사이즈의 카네수즈 요 라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봐드릴게요. 이게 185ml 용량입니다. 블루밴드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많이 보시지 않았을 사이즈의 디자인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콩콩콩콩 점박이처럼 약간 조금 점이 이렇게 박혀있는 부분에 블루밴드로 강렬하게 진한 거의 네 굉장히 진한 블루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쌓아서 보관하실 수 있는 스태커블 형식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손잡이 한번 봐보세요. 카네수즈야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접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커피잔도 굉장히 유명한 1923년부터 시작이 된 굉장히 일본에서도 많이 많이 쓰이는 커피잔입니다. 이렇게 진짜 앙증맞고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워. 위에서 봤을 때 느낌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약간 요 그림자랑 더 잘 어울리는 진한 커피 한 잔 딱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커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간혹 이제 맨날 머그에만 먹다가 이렇게 커피잔 아침에는 좀 나만을 위한 시간 커피 한 잔 딱 내려서 드시면 또 하루를 또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커피잔 선물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85ml 용량에다가 흔치 않은 디자인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이렇게 카네수즈 예쁘네요. 진짜 이 안쪽에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컵 안쪽에도 소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죠. 블루 라인이 굉장히 진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카네수즈입니다. 그 다음이 저희 그 어반 레트로라고 해서 살짝 조금 빈티지한 느낌의 빗살 무늬 커피 잔인데요. 이게 좀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320ml 용량 라떼 잔으로 이용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저는 이거 간혹 습 있잖아요. 그 토마토 습이나 양파 습, 어니언 습 같은 거 끓였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스프볼로도 굉장히 유용한 큼직해요. 여기가 거의 11cm에 가까운 지름이다 보니까 정말 스프 잔 컵으로 이용해도 너무너무 손색이 없는 빈티지 커피잔입니다. 빗살 무늬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그 들어가는 요 느낌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컵을 약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 손잡이도 굉장히 큼직해서 손가락 두 개 편안하게 들 정도의 굉장히 큰 사이즈 320ml 용량입니다. 빈티지한 느낌 물씬 어반 레트로 커피잔 소개해드립니다. 깔끔하죠 진짜. 우드스푼 같은 거랑 해서 요거트 같은 거 아니면 습 같은 거 드실 때도 손색이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트위그 뉴욕 커피잔 그리고 코요 그리고 그 컨트리사 카네수즈 그리고 빈티지 잔 보여드렸는데 코요 라인 하나 더 있어요. 오크 블루입니다. 오크입니다. 오크 오크 시리즈에서 이렇게 네 커피잔 요게 지금 220ml 용량이고 지금 도자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강렬한 메탈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 도자기 맞아요? 하실 정도로 되게 독특하거든요. 잔이 일단 약간 위로 갈수록 쫙 퍼지는 이런 느낌이라 용량이 작긴 하지만 작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안쪽에는 이렇게 깨끗한 유광으로
만나보실 수 있지만 겉면에는 되게 메탈스러운 느낌으로 손잡이도 한번 봐주세요. 진짜 예쁘죠? 독특하죠? 저는 특히나 이 소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색깔도 그렇고 되게 예뻐요. 코요 시리즈 중에 요거는 오크입니다. 오크. 오크라인. 되게 독특해요. 진짜 가볍지만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인이 되게 여성스러워요. 여성스럽지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정말 두루두루 손이 갈 만한 너무 예쁘죠? 옆에 정말 심플하게 나와 있어. 진짜 커피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보여드려. 아, 예뻐요. 이게 커피잔 보여드렸고, 이제 그 트위그 뉴욕 머그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머그가 트위그 뉴욕 그 머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블루버드 머그입니다. 블루버드. 기존에 요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버드 커피잔을 안에 요렇게 형상화해서 보여드리는 몰리에치 디자이너의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새 날개까지 다 엠보 효과가 그대로 느껴지는 350ml 용량의 머그인데요. 마찬가지로 본차이나 소재입니다. 본차이나. 안쪽까지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여기가 8cm, 여기가 11cm 정도로 용량도 350ml. 굉장히 큰 편이고,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 이런 라인 부분들. 정말 핸드 드로잉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하단 부분의 포인트. 정말 디자이너가 꼼꼼하게 신경 썼구나라고 그대로 느껴지는 트위그 뉴욕의 머그입니다. 블루버드 머그. 기존 머그에다가 이렇게 블룸 머그라고 추가가 됐어요. 블룸 머그.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세트로 구성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블룸 디자인이 더 과감해졌어요. 패턴이 더 과감해지고 정말 나 블루버드요 하늘 정도로 딱 보이는 파란새가 정말 인상적인 블룸 머그입니다. 요 부분 엠보 효과. 올록볼록 엠보 효과 그대로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새 날개부터 해서 이런 꽃 몽우리까지. 그리고 그냥 블루가 아니고 그라데이션 블루라서 더 독특한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뒷부분 안쪽에 깨끗한 본차이나 소재 그리고 여기 핸드 손잡이 부분에 붓터치. 그리고 요거 블루 머그랑 기존의 머그 하단은 동일합니다. 대신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정품 박스 이렇게 EP로 하나 둘 작가 설명서까지 그레이 색상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품 박스에 담겨서 선물용으로 진짜 인기 많은 블룸 머그 세트 보여드리고 있고 머그 단품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정품 박스가 있어요. 트위그 뉴욕 그리고 작가 설명서까지 같이 포함이 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머그입니다. 350ml. 선물하시기에도 좋은데 이게 라인을 블루버드 구매해서 너무 예쁘니까 포겟미나 또 구매하시고 데이지 체인도 구매하시고 이렇게 라인별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블루버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포겟미나 보여드려야 되죠. 포겟미나 이렇게 보라색 꽃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요 머그잔에 이렇게 담겨진 요 커피잔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커피잔을 보고 형성화했다고 하는데 조금 다르죠, 느낌은. 그래도 요런 느낌으로. 커피잔이 너의 소서 같은 거 받쳐서 쓰기 번거롭다 하시는 고객님들 머그로 선택하시는 경우 많고 일단 용량이 350ml 용량. 굉장히 용량이 좋다 보니까 댁에서 정말 물 드실 때도, 차 드실 때도, 음료 드실 때도 휘뚤마뚤 쓰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부분까지 깔끔하죠. 깔끔해요. 저는 이렇게 블랙으로 라인을 한번 딱 잡아준 것도 특이하다. 하단 부분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하단이 머그의 특징은 하단 부분. 우리가 무심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깨알같이 그리고 본차이나 소재라 가볍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서 진짜 손목이 약하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손잡이가 일단 너무 커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용량은 큼지막한데 손잡이 이렇게 그냥 정말 손가락 두 개도 넣기 힘든 아이들은 정말 불편해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손잡이가 거의 손가락 네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해서 자주 이용 가능한 거기에다 이렇게 블룸 머그까지 제비꽃이 진짜
풍부하게 나를 잊지 말아요. 너무 깨알 같은 나를 잊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꽃잎 그리고 이파리 부분도 볼록볼록 엠보 효과로 다 느껴지는 정말 디자이너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신경을 썼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단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멀리했지. 저는 이 머그의 특징은 하단이다. 너무도 이렇게 너무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무심코 이렇게 마실 때 보이는 이 부분들 깨알같죠. 진짜 폭염이 나십니다. 그리고 데이지 체인 봄이 다가와서 그런지 진짜 이런 노란 바탕에 요새 머그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데이지 체인, 데이지 꽃은 정말 실제로도 너무 예쁘잖아요. 앙증맞고 그렇게 보면 저 이렇게 커피잔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무심하게 탁 그려놨는데 머그는 또 이렇게 용량도 크고 이런 손잡이 부분까지도 진짜 깨알같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디자이너가 거기에다 블루머그 이렇게 아까 커피잔하고 동일한 느낌이지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풍부하게 디자인도 굉장히 과감하면서 노란 꽃이 노란 이런 라인들이 정말 예쁘게 표현이 돼요. 몰리에치 트위그니요. 이 핏세트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셨을 때 그만한 값어치를 해내는 본차이나 소재의 머그입니다. 그 다음이 로사루고사입니다. 로사루고사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루고사라는 장미를 표현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블루머그인데 굉장히 과감하죠. 이게 장미를 형성, 루고사라는 장미를 이렇게 디자인 요소로 넣어놨는데 이파리가 조금 갈색, 저녁 노을이 쫙 지는 그 붉은 느낌을 쫙 표현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진짜 섬세하게 하단 부분 루고사 장미가 가득 피었습니다. 기존의 루고사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커피잔에다가 루고사 장미 포인트 하단 부분은 동일하게 이렇게 컬러가 진짜 독특해요. 핑크에다가 이렇게 진한 느낌의 붉은 갈색 톤을 매치하다니 정말 센스 넘치는 디자인입니다. 예쁘죠? 진짜 예쁘죠? 저는 이 블룸머그 로사 루고사 블룸머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너무 색깔이 너무 진짜 선택이 되게 독특해서 추천드립니다. 이런 꽃잎 하나하나 다 엠보 효과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도돌도돌 이런 느낌까지 차를 한 잔 드시면서도 이게 다 좋아요. 전 또 이런 느낌 그래서 350ml 용량으로 로사 루고사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 그 블루머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여기 배첼러 버튼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그 수레국을 표현한 수레국화 느낌의 배첼러 버튼인데요. 이게 기존 머그거든요. 커피잔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블랙 라인으로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이런 색상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블루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시원한 청량감이 들면서 요 지금 수레국화 느낌 그리고 그린 이파리 꽃씨까지 깔끔하게 밑에 부분 보시면 뿅 반하시 진짜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몰리에치 하단 부분이 정말 포인트 배첼러 버튼 기존 머그에다가 이렇게 더 과감해진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블룸머그입니다. 꽃잎도 꽃잎이지만 저는 또 이렇게 그린색 이파리가 정말 자유분방하게 거기에다가 핑크핑크한 꽃잎까지 그리고 요 위에 부분 그 라인을 블루로 이렇게 핸드드로잉 느낌으로 다 포인트를 준 것도 되게 놀랍죠. 본차이나이기 때문에 요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패턴이 되게 강렬해 보이지만 볼수록 저는 되게 어울린다. 본차이나이기 때문에 네, 너무 예쁩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 그리고 안쪽에 후레쉬를 갖다 대면 투명하게 보이는 느낌까지 본차이나 구별 간단 구별법이고 햇볕에만 이렇게 비춰보셔도 안이 투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본차이나의 정말 특징이거든요. 가볍지만 내구성 강한 머그 보여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Always 시리즈라고 해서 요거는 소피입니다. 소피 되게 예쁘죠? 요거는 아까 헤리티지라고 해서 블루버드 데이지 체인 포개미나 타곤 다르게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패턴 자체는 굉장히 과감하지만 하단 부분 심플하게 이렇게 잡아주면서 손잡이 진짜 넉넉하고 편해요. 이게 Always Soapy입니다. 컬러 선택한 거 한번 봐주세요. 진짜 예쁘죠? 되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정말 엠보 효과 그대로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소피입니다. 소피. 손잡이가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진짜 깨알 같잖아요. 이렇게 딱 잡기에 그립감 너무너무 좋은 Always Soapy. 그리고 요거는 다프네입니다. Always 다프네. 너무 예쁘죠? 붉은 꽃 한 입 탁 하면서 여기 초록 그린으로 진한 그린으로 이렇게 포인트 라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앤틱하면서 과감한 디자인 라인. 그렇게 심플하게 하단은 반면에 약간 심플하게 몰리에치 트위그 뉴욕이라고 적어 놓으면서 손잡이 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 있죠. 이렇게 Always 다프네입니다. 다프네. 손잡이 일단 너무너무 편하네요. 큼지막해서. 그리고 이거는 또 너무너무 인기 있는 아까 Always 커피잔이랑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Always 마리 시리즈입니다. 마리. 요 아이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톤이 정말 매치하기가 어려운 톤인데 되게 보색 느낌으로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패턴 자체도 되게 사랑스럽지만 뭔가 되게 과감한데 정말 예쁜 Always 마리입니다. 마리. 예쁘죠? 깨끗. 디자인 자체도 깨끗하지만 이 본차이나 소재 자체가 워낙 깨끗하고 그 투명한 느낌이라 가볍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Always 마리 커피잔까지 해서 트위그 뉴욕 커피잔 하고 트위그 뉴욕 머그잔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 보여드릴 머그는 투톤 머그입니다. 도자기 머그인데요. 이 아이도 진짜 인기 많아요. 이제 뭐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외 이제 많이 놀러 가시면 커피 전문점 이제 야외 이렇게 많이 들르시잖아요. 커피 전문점에서 되게 주문 많이 해주시는 제품인데요. 여기 지금 투톤 머그라고 해서 여기 그린 라인에 노란 바탕으로 태까지 이렇게 투톤 초이스 머그 멀티 초이스라고 해서 350ml 용량 도자기 제품입니다. 안쪽까지 깔끔한 노랑으로 심플하게 밑에 하단은 이렇게 로고 딱 박혀 있고 이게 지금 선물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 포장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진짜 그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이게 티코스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티코스터가 부직포이긴 하지만 이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생각보다 그 얼음 같은 거 조금 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 아마 결로현상 때문에 물 뚝뚝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방지를 해주면서 이게 뭐라고 이 코스터가 뭐라고 그냥 간단한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간혹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살짝 닫아놓기도 하고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은 부직포 티코스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린 컬러거든요. 그린 컬러 너무 예쁘죠? 택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 마끈으로 진짜 느낌 제대로입니다. 그린 톤에 연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용량 일단 이런 느낌은 범랑 느낌하고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도자기 머그이고요. 일단 받아보신 고객님들은 아 너무 예쁘기도 한데 가성비 너무 좋다. 그리고 용량이 커서 좋다. 그리고 느낌이 여러 가지 나와서 좋다. 선물하시기에 좋다. 이런 후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스터가 뭐라고 또 이렇게 빨간색 코스터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인데 이거는 또 컬러를 강렬하게 주황색 톤으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진짜 이런 톤 진짜 보색 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전체 파란색이었으면 되게 재미가 없었을 텐데 투톤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한번 보면 딱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강렬함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 티코스터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박스 패키지가 일단 너무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그만인 여기 지금 이렇게 레드 색상 레드는 안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손잡이까지 파란색으로 해서 티코스터는 이렇게 안쪽에 잘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박스도 진짜 알록달록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선물하시기에 그만인 투톤 머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커피 같은 경우나 이렇게 머그 같은 경우에 2조로 구매하시면 정품 패키지 이렇게 머그 2피 세트로 선물하셨을 때 진짜 품격이 그대로 느껴지는 정품 박스, 그리고 작가 설명, 본차이나 관리법이 들어있는 설명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셨을 때 정말 네, 너무 잘 받았습니다 하는 후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커피잔 두 개, 쏘서 두 개 정품 박스입니다. 퇴근. 그리고 머그 하나 구매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커피잔이 2조가 정품 박스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 커피잔 한 조를 구매하시게 되면 정말 종이 안전 포장으로 해서 꼼꼼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요 작가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거는 일단은 네이버 톡톡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보내드리니까 그것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다양한 커피잔, 머그잔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3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황사가 되게 심하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또 엘솜에서 이제 구매하신 제품 문의, 뭐 다양한 배송 문의, 선물 포장 문의, 아니면 뭐 제품 사용 설명 이런 것들 다양한 문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톡톡,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에 엘솜, 그리고 인스타 DM, 엘솜.official 그리고 문자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한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커피잔 이렇게 주문 주신 고객님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주가 또 이제 월요일이 되게 몸이 뻐근하고 힘들지만 상쾌하게 스트레치 한번 쫙 하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엘솜의 늘 라이브 담당하고 있는 김실장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